그다음에 장점과 매력을 스타일로 드러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스타일 코치 유민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미디어나 사회에서 너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해 있어서 그런 걸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외적인 장점과 매력, 그 다음에 내적인 뭐 성격적인 거나 능력적인 것도 같이 아울러서 보여줄 수 있는 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바로 저는 빛가리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강연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선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근데 각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나 퍼스널 쇼퍼들마다 진행하는 과정이나 방식이 다 다른데 우선은 그 집에 가서 가지고 있는 옷으로 그 스타일 컨설팅을 해주는 이제 옷장 컨설팅이나 옷장 코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쇼핑을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을 하고 그걸 입어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면 구매를 하는 식으로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1인 기업은 어떻게 보면 프리랜서랑 비슷한데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일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1인 기업은 자기가 일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또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대1 컨설팅이 우선은 주 그 수익 구조가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일 칼럼도 쓰니까 스타일 칼럼에 대한 그런 비용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타일 강좌 같은 거를 제가 기획을 해서 만들게 되면 스타일 강좌에서도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제가 자체적으로 수익 구조를 만들고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1인 기업입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좀 타고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귀엽게 생긴 이미지가 있고 좀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있고 좀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저는 그런 이미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자기 어떤 체형적인 단점을 커버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체형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걸 보통 취향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이미지, 체형, 취향 세 가지를 고려해서 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나를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학생들이나 이제 보통 직장인들이 쇼핑을 하게 되면 옷이 예쁜 걸 사잖아요. 근데 나한테 어울리는 걸 사야 되거든요. 나한테 어울리는 걸 사야 되려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 어떤 체형을 가졌는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옷을 사다 보니까 옷 매치가 안 되고 나한테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사려면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을 만나는 기회는 많지 않아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능력적인 부분도 뛰어나고 사실 외적인 장점도 꽤 많은데 외적인 부분이나 내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을 많이 드러내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스타일이나 어떤 능력적인 부분이나 좀 더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찾아보고 자기가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야지 그걸 강점화시킬 수 있는지 알면 좀 더 자신감 있는 대학생활과 그 다음에 취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이 강연을 통해서 외적이나 내적이나 그런 균형감을 잘 잡고 자신감을 좀 가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